안녕하세요. 부담부증의 모든 것 5분 특강 임장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부담부증여 시 고려해야 될 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부동산 거래에 따른 조세를 한번 정리해보고자 할 거예요. 자, 부동산은 크게 첫 번째로 취득 단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보유 단계도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처분 활동이라는 것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자, 취득하실 때는 자, 취득세 당연히 내야겠죠. 그리고 그 원인이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면 상속 증여세도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을 보유하시면서 매년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가 있을 것이고요.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활동에 영위하는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법인세나 소득세도 부과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처분인데요. 팔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 양도소득세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처분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도 부과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부담부 증여와 취득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연결지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취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이자 거래세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보고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라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취득세는 토지, 건물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그 취득자,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무상으로 받는 증여분과 그다음에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분을 구분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먼저 무상취득분을 보면 부채를 제외한 증여분에 대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취득세가 4%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 양도분 해서 유상으로 채무를 인수해서 취득했다라는 경우는 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 등의 채무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서 우리 1.1에서 4.6%의 취득세가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취득세 납세지 신고 납부 기한인데요. 첫 번째로 과세권자는 납세지 관할 도,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가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부동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등기부 등본상에 위치한 소재지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신고 납부 기한인데요. 일반적인 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는 우리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양도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양도세 계산 구조 한번 여기에서 간단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양도세는 뭐냐면 우리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익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여기 부담부증여 같은 경우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아서 양도과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계산이 된 양도차익을 가지고는 일반적인 양도세와 동일하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될 것이고요. 그리고 1년에 한 해에 따라서 그룹별로 연간 250만 원이 공제되고요. 그리고 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가지고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양도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중과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액 감면 공제라는 것들도 반영해서 대표적인 게뭐 작용농지에 대한 감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감면 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납부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납세 의무자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수증자가 아니고 증여자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방세 10%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이상으로 5분 특강 부담부증의 모든 것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장환 세무사였습니다.